오늘 이 아침에는 장차 개발화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목입니다. 안목. 안목이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나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안목이에요. 안목. 제가 아는 대학생 하나는 역사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를 갔는데요. 역사학과 교수님이 1년 지나고 나니까 부르시더랍니다. 그러니 역사 공부 다 마치고 나면 뭐 할 건가? 그러니까 학생이 그랬답니다. 아, 글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역사학과 마치고 나면 잡을 얻기가 힘드네.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좀 선택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더블 메이저를 해서 졸업을 했고요. 직업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업 전망을 볼 줄 아는 것도 안목입니다. 한국 축구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차범근 선수가 오래전에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가 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이 있는 곳으로 뛴다 그랬습니다. 공이 있는 곳에 뛰니까 축구를 잘하죠. 공이 어디로 내려앉을지를 보는 것도 안목이에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과일을 사더라도 여름 되면 수박을 많이 사잖아요. 다들 두드려봐요. 심지어는 미국 분도 두드려보더라고요. 보니까 두드려보면 뭐가 아시는 건지 막 두드려봐요. 과일을 사더라도 과일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어느 게 잘 익었는지. 사람을 쓰는데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업가로서 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를 보는 것도 안목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목수가 나무의 자재를 갖다 보고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로우스 갔더니요. 로우스 가게에서 자재를 2x4를 갖다 사는데요. 쓸 일이 좀 있어서 신발장에 댄이라고. 사러 갔더니 저는 그냥 짚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인가 뭐 옆으로 세워보고 막 이렇게 하시고서 2x4를 사시더라고요. 그것도 안목이 필요한 것이구나. 사업 아이템을 보는 것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되는 안목이 있고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될 때 그것을 선택한다라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데도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1849년 오일 러시가 금강을 찾아서 떠났던 골드 러시처럼 생겼어요. 땅에서 솟는 기름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입니다. 그때 한 사람,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지하에 묻힌 석유를 지옥의 연료라고 비난했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목이죠. 이런 안목이 사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학생에게도 필요하고 운동선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곳에서 필요한 것이 안목이에요. 그러나 이런 안목은 단지 세상 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자신을 쫓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영적인 안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날로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들이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큰 감동과 깨달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다음날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시몬이 단번에 자기 형제 안드레를 쫓아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처음 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그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Rock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오늘날로 번역을 하자라면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를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가당치 않아 보이는 이름, 기둥같이 될 사람과처럼 보인다라고 하시는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큰 흔적을 남길, 큰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신 얘기가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안목을 갖고 계신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갈릴리 호수의 많은 어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미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안드레와는 달리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인물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리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것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를 말하며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엔 결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려서도요, 글 읽고 글 못 쓰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서 줄어들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1세기의 문맹률이 얼마나 했을까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글을 안다는 것은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쓴 책이 뭡니까? 이렇게 어렵죠? 굉장히. 굉장히 어렵죠. 베드로가 쓴 책이 뭘까요? 두 권이나 썼는데. 어휴, 이렇게 학식이 높으세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건 그래머에 문제가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큰 미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기에 사람들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베드로 눈에는 못 배운 사람처럼 보였고,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요새 좋은 말로 얘기하니까 급하다라고 얘기해요. 랄랄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하찮아 보이는 도토리 한 알 같은 사람이에요. 묵을 쓰기에도 한 알 갖고 쓰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마치 거대한 나무를 보시는 듯이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마치 산림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산림 전문가가 숲속을 지나고 있을 때 도토리 한 알이 그의 머리 위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머리를 그걸 주워서 손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도토리 한 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문득 머리를 들어서 그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게 퍼져 있는지요, 우거져 있는지, 그 큰 도토리 나무를 쳐다보며 그 순간 그는 경이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얼마나 큰 나무인가.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작은 도토리 알이 저렇게 큰 나무로 변할 수 있다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개바, 즉 베드로라 하신 것은 주님의 기쁨의 탄성입니다. 여러분, 이야, 대단한 인물이 되겠구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동일한 안목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동일한 안목으로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안목으로 베드로가 엄청난 인물이 되겠구나. 시몬이 그 안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기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5장 6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제대로 주님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 이미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의 나무요, 의의 병기요, 빛과 소금이라. 할렐루야.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썩어지지 아니하게 할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걸까요? 옆에 분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잘못 보신 건가요? 잘못 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결코 잘못 보셨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병기가 되리라, 의의 나무가 되리라, 빛과 소금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기쁨의 탄성을 내뱉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감동하시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지로 구원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구원하셨고 기쁨으로 쓰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 의의 나무, 빛과 소금으로 선택하셨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서로를 바라봐야 하고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흔히 안목은 있다 없다로 얘기합니다. 높다, 안목이 높다, 안목이 낮다라고 얘기해요. 도자기 하나를 봐도 아,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안목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안목을 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요, 학습과 수련을 통해 만들 수 있으며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안목을 기를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선수가, 학생이 모두가 안목을 키워가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목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목은 세상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안목이 아니라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 안목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단어로 바꾼다라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튀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믿음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만이 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목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저는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자.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바보라도 사과 속에 씨는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러나 씨 속의 사과는 누구만 알아요? 하늘만 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온전히 보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한 안목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저거 혀를 찹니다. 저건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안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안목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여러분 노예 생활로 끝나지 않고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다시 그가 죄수로 갇혔다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국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저 갈대 같은 시몬이, 저 개바가 바위가 되리라고 생각할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만 아신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참 온전하신데요. 하나님은 끝을 보세요. 끝을. 중간을 보시지 않냐고. 결과, 그 과정에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마지막이 잘 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이속을 따라 주님 쫓아다니고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라면 선택했을까요? 선택했을까요? 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속을 따라서 쫓는데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쓸까요? 안 쓸까요? 주님이 거기까지만 모셨다라면 안 쓰고 싶으셨을 거예요. 저는 저 배반할 놈인데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근데 주님은 끝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저 베드로가 지금은 성깔이 저렇게 괄괄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지만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아셨어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할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아직 의의 병기도 아니고 의의 나무도 아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보셨다. 여러분, 아군이의 이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중간에 불때다 말고 꺼내서 이게 완성된 도자기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온전한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사무엘도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형제를 부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실의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야, 저거 지금 현재 상 봐, 꼬라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중요시합니다. 저 사람도 때가 되면 베드로처럼 사용받을 수 있어. 아멘. 그래요, 여러분. 가능성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서로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 눈으로 서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면 얼음의 땅, 알래스카처럼 황량하고 뭔가 있을까 싶은 땅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더라는 거예요. 알래스카를 발견한 최초의 탐험가는 비투스 베링이었습니다. 1741년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명령을 받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베링의 탐험대는 그의 여름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에서 최초의 발을 디뎠으나 대부분이 베링을 포함해서 귀국길에 괴혈병으로 다 사망했어요. 남은 대원들은 그 얼음의 땅 알래스카에서 잡은 800마리의 모피 800장을 들고 싣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야, 모피가, 그 갓나가는 모피가 그렇게 많은 땅이 저 알래스카였구나. 해달 모피가 모피 러시를 불렀습니다. 고급 모피에 목말랐던 러시아 유럽 모피 상인들이 알래스카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채 100년도 안 돼서 이 해달이 씨가 말렸습니다. 이제 얼음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러시아가 바로 이 시점에 알래스카, 얼음 덩어리 같이 여기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1867년에 얼마 주고 팔았을까요? 720만 불의 그 큰 땅을 팔았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4불 74전에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헐값에 판 거예요. 러시아 정부는 그 땅을 팔면서 미국이 저 얼음 땅을, 쓸모없는 땅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1890년대 말 알래스카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대량의 금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금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발견됐어요. 황금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1968년, 70-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검은 금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알래스카에서 콸콸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매장량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에는 얼음 덩어리 같이 보이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베드로가 알래스카처럼 천연자원의 폭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목에는 베드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어요. 서로를, 우리는 서로 이런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봐줘야 돼요. 서로의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줘야 돼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 봐요. 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을 being이라고 부릅니다. being, 존재라고 얘기하는 단어죠. 그러나 being이란 단어는 되어져가고 있는 현재의 진행입니다. 지금은 조금 모자라 보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과물을 보세요. 할렐루야. 결과물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봐줘야 돼요. 할렐루야. 배우자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자식도 그런 눈으로 봐줘야 합니다.
자식을 갖다 날마다 저 쓸모없는 자식 저거 저거 밥값이나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들었던 얘기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쓸모없는 자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입술을 달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술처럼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자녀애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잘 될 겁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요,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쓰임받기를 소망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안목은 틀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꼭 남에 대해서만 듣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초라해 보이고 왜 작아 보이고 왜 날마다 마음고생을 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남이 그렇게 우리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바라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뭐 쓰임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아주신 것을 안다라면 우리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써주실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능력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몸과 같은 몸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꿈 없이 고기 잡으며 살던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갈대 같은 그를 반석처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살인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동 다윗을 역사의 길이 남을 임금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바라세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이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큰 사역을 맡겼어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1세기 신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폭발력이 있어요? 그거 던지면 바위도 깨지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산을 움직이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능력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못했고, 베드로도 못했고, 요한도 못했고,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일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면서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단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면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 흠의 작가인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현실을 낳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아멘. 다만, 잘 들으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려면 하나님 손아귀에 쥐어져야 하는데 발가락도 안 올려놓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자기 영광만을 꿈꾸며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꾸는 사람치고 하나님 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쓰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의 하나님을 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으로 오른손에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자신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지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교회에서 사용받기를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보라.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면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하하고 주님 쫓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아멘.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봤다. 무슨 말인가요?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당장 이 땅 가운데 삶이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장의 이득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견지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안주하며 살지 않았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안주하는 사람, 근시안적으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다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 위에 잠시 잠깐의 기쁨보다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장의 삶을 위해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근시안적으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불구덩이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안목이 영원한 견지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도성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진실임을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요. 신앙인에게는 영원한 견지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견지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대로 살게 되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영원한 도성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위해 삶을 투자하라. 정말 영원한 나라를 믿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던지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제 차에 AC가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이철규 장로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바쁜 분이 우리 이철규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차를 맡기고 또 저를 라이드 해주시고 또 차 픽업할 때는 또 라이드 해주시고 저하고 그렇게 드라이브하는 데이트를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근데 장로님이 저를 집에 사택에다가 데려다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장로님이 아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대요.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워낙 사업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아주 오래전에 선시리 땅이 본인에게 사시라고 장로님에게 사시라고 오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 땅을 바라보시니까 나무만 듬성듬성 있고 뭐 흙덩어리 땅만 있는 그 땅이 아직 어스틴이 확장되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다가 그냥 패스를 하셨대요. 안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량해 보이는 땅이 미국 사람에게 팔렸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선시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배 아프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오를 줄 알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오를 줄 알았었다면 그냥 맥놓고 올라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투자를 알 수 있으면 투자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 투자를 해야죠. 나는 목회자라 그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교훈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영원한 나라가 정말 확실한 것을 믿는다라면, 성경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였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어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거기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확실한 투자를 말씀하세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사업도요, 락펠러도 그 많은 몇천조나 되는 돈을 다 놓고 나갔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 사업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대로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지 않아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아서, 아, 내가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크게 아멘도 안 하실. 할렐루야. 아멘. 잘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안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나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음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또한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영적인 관점, 영원한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삶이 다라면 정말 불쌍한 인생. 건강하게 시작했다가 병약해서 떠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견지에서 보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뉴게이트 성도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